재고 저산의 원가 흐름의 가정 맞는 거 골라봐라 이건데 일단 기본 전제가 항상 거의가 아니라 뭐100% 그렇게 나왔죠. 언제나 모든 회계학 시험에서는 요 문제는 물가가 상승 그게 뭡니까? 단가 상승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가 상승한다는 전제하에 문제가 다 주어지고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얘기 했었죠. 뭐 선이총후 가나다순이다. 뭡니까? 선이선질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위선질법 한 다음에 스타트를 얘부터 기말재고 누가 가장 크냐? 기말재고랑 매출원가랑 반대잖아요. 제로섬이잖아요. 매출원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당기순이 거기에 따라서 법인세 마지막 하나 더 한다면은 현금흐름까지. 논리 흐름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입선출법이 1등 아니면 꼴찌, 후입이 1등 아니면 꼴찌, 중간에 평균법이 1등 아니면 꼴찌인데 우리 사람 머릿속으로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이 누가 더 큰지는 파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나다순이다,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차카타파 하서 시읏, 이응, 치읏, 치읏 말로 한다는 요령을 알려드렸잖아요. 그 물가가 상승해. 그럼 이거잖아. 여기 단가가 10이고, 11이고, 12, 13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매출원가고 이제 기말재고야. 그럼 선입선출법이 기말재고가 1등 아니면 꼴찌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어떻게 됩니까? 먼저 들은 게 먼저 팔리니까 기말재고는 가장 뒤에 거부터 구성된다. 그럼 기말재고 가장 크네. 이렇게 기말재고 매출원가 제로섬이죠. 그럼 크면 얘는 뭡니까? 작아지는 것이지. 선입선출법이 기말재고 1등 매출원가 꼴찌, 매출원가 꼴찌면 이익은 또 매출원가랑 반대, 비용하고 이익은 반대잖아요. 이렇게 이익이 커지면 법인세 많이 내는 것이죠. 그래서 얘도 이렇게 법인세 많이 내면은 뭐 돈이 많이 나가는 거잖아. 캐시플로우가 좋지 않죠? 현금흐름이 꼴찌다. 이렇게 그걸 찾는 겁니다. 맞는 거는 뭐 3번. 물가 상승했을 때 매출원가는 실지 재고조사법이 계속 기록법보다 크다라고 돼 있네요. 평균법이 매출원가, 실지 재고조사법이 매출원가 크다. 맞는 걸 골라라. 맞잖아요. 우리가 실지재고조사법하의 평균법이 무슨 말입니까? 그게 총평균법이고 계속기록법하의 평균법은 이동평균법이죠. 여기는 평균법인데 실지재고조사법이야. 그렇게 하면은 총평균법이고요. 계속기록법하의 평균법 이거는 뭡니까? 이동평균법. 그래서 뭐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인데 어디를 물어봤습니까? 매출원가. 그래서 이동평균법보다 뭐 총평균법이 더 크다. 그럼 맞잖아요. 얘가 얘보다 더 크다. 맞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따지면 되는 것이고 이익은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이익 보시면은 여기잖아. 이동평균법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이익은. 그래서 얘는 더 작다 해야 되겠죠. 얘가 더 크기 때문에. 됐죠. 그 다음에 물가 상승할 때 선입선출법, 세금부담. 세금부담은 법인세잖아요. 법인세 부담이 선입선출법이 가장 크다라는 것이죠. 크다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 다섯 번째 먼저 볼까요? 후위선출법, 선입선출법에서 기말재고. 기말재고 말하는 것이죠. 높게 기말재고 보시면은 선입이 더 크다. 뭐 낮게 해야 되겠지. 얘가 더 크다. 수사 반대로 써놨고. 그다음 4번은요. 선입선출법 매출원가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다 같다. 왜요? 우리가 기본 강의할 때 계속기록법의 선입선출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의 선입선출법은 매출원가도 똑같고 기말재고도 똑같다라고 있었습니다. 왜라고 묻는 게 아니지. 그거는 당연히 그 당시 다 입증했기 때문에 끝난 거지. 쉽게 말하면 야, 근외 공식을 수학 공식 근외 공식을 야 이렇게 해서 나왔어 해서 입증시켰어. 근데 갑자기 또 시험장 가서 그네 혹시 입증에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이해했으면 그다음부터는 외워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걔는 매출원가도 똑같고 기말재고 똑같다.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기말재고가 얼마냐라는 겁니다. 창고에 있는 금액이 20만 원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게 맞냐면 일단 상황 자체는 이거잖아요. 기말 창고 실사 금액이 있는데 BS 금액은 걔랑 다르다. 그러니까 창고에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물건 샀어.
근데 이제 운송 중인 최고야. 12월 말 현재 운송 중이야. 그러면 그런 거는 더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논리적 흐름은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뭐 창고에 있냐 없냐. 네, 재고냐 아니냐. 그래서 조정을 할 거냐 말 거냐. 조정은 뭐 더할 거냐 뺄 거냐. 물론 조정사항 없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물론 거의 대부분의 상황은 창고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의 다. 그래서 다음 상황은 반영이 안 됐다. 그래 볼까요? 선적지 인도조건 매입자입니다. 선적지 인도조건 선적한 순간 소유권 넘어간다. 선적한 순간 판매한 것이다. 그리고 매입자인지 판매자인지 봐야 되는데 매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 자체가 뭐냐? 기억 보시면은 미국이 있고 예를 들어서 한국이 있다. 재고는 어딨냐? 12월 말 현재 바다에 있다. 이렇게 하면 판매자고요. 이렇게 하면 구매자죠. 우리는 지금 이 구매자 쪽을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12월 말 현재 엑셀 말 현재 바다에 있다고 재고가. 선적 배달 실는 순간 소유권 넘어갔다고. 그럼 창고엔 비록 없지만 내 재고잖아. 내 재고잖아. 그럼 더하기 해야 되겠지. 3만 원뭐 이런 거. 운송 중인 재고를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면 선적한 순간 소유권이 매입자 넘어간 거잖아요. 비록 창고에 없지만은 내 거다. 더한다. 됐죠? 재구매 조건으로 판매한 거 이걸 이제 판매 후 재매입 약정하는 거잖아요. 형식은 판매 플러스 재매입. 실질은 차입 플러스 상환이다. 말 그대로 팔았습니다. 엑셀년도 말에 팔았어. 매출이 일으켰겠죠. 그다음 재매입 반품이지 뭐 재매입이. 그래서 X2년초에 반품시키고 뭔짓 하는 겁니까? 뭐뭔짓 하는 거겠습니까? 분식회계 하는 것이지. X1년도에 매출 늘리고 이익 크게 하려고. 물론 X2년도까지 하게 되면은 다 통치면은 똔똔이고요.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분식회계 기본 원리가 다 그렇습니다. 길게 보면 다 상쇄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 우리 이제 물건을 팔아가지고 매출 인식했을 텐데 그거 다. 돈 받은 거를 차입한 거로 간주하는 거고, 회계에서는. 반품시키면 돈이 나갈 텐데, 상환, 갚은 거로 보겠다. 뭐 그런 개념. 그러니까 이 재고자산하고 이제 수익 인식하고는 이제 그렇게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물건 팔았어. 수익이 있죠. 그럼 재고가 없잖아요. 수익하고 기말재고는 반대로 간다. 내가 물건 안 팔아서 수익 없죠. 그럼 뭐요? 재고? 내거 맞지. 수익하고 재고는 반대로. 거래처에 재구매 조건으로 판매한 상품이 있는데 기말재고 포함되지 않았다. 당연히 지금 X1년 말 현재 팔았으니까 창고에는 없는데 근데 내 재고잖아요. 왜? 이건 수익 인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는 차입이기 때문에 수익 인식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차입한 걸 원다고 돈 들어온 것을 수익 인식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재고가 들어가는 거죠. 수익하고 재고는 반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얘는 더한다. 수익이 아니니까 더한다. 장기 할부 판매가 되겠습니다. 장기 할부 판매. 장기 할부 판매 상황 아시죠? 여기 지금 재화를 인도했어. 그리고 이제 할부금을 이렇게 받는 거잖아. 이렇게. 수익은 재화는 인도 기준, 용역은 진행 기준. 이때 이제 수익을 인식한다. 그래서 장기 할부 판매를 했는데 판매한 것이 있는데 기말재고 포함되지 않다. 당연하지. 재화 인도했으니까 창고에는 없고 제가 말했잖아요. 창고에는 거의 다 없는 상황이라고. 결국 내 재고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수익하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이것도 판매자 입장에서 장기 할부 판매로 판매했다. 그럼 뭡니까? 뭐 이런 거뭐다 필요 없는 문장이지. 뭐 이게 뭐 회수를 했든 안 했든 회수에 경과했든 안 했든 뭐가 알게 뭐야. 우리는 수익 인식했으니까 내 재고 아니고 그런 조정사항 없다. 왜내 재고 아닙니까? 수익 인식했으니까. 왜 수익 인식했냐? 재화 인도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5만 원더 하시면 되겠지. 20만 원 더하기 5만 원에서 정답은 25만 원.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가시죠. 재고자산 회계처리. 뭐 맞는 것을 골라라. 선적지 인도조건에 매입한 미착 상품. 미착 상품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품이고 운송 중인 상품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선적지 인도조건 또는 도착지 인도조건 할때 등장하는 단어고. 아무튼 됐고 그다음에 판매자의 재고에 포함된다. 아니지. 선적한 수가 소유권 넘어가 구매자 거잖아요. 창고에 비록 없지만은 구매자의 재고에 포함된다 해야 되겠죠. 저당 상품 차입하고 담보 잡힌 상품이겠죠. 저당권이 실행되기 전까지는 담보 제공자, 원래 주인 거, 원래 주인 거에 포함된다. 맞잖아요.
저당권이 시행된다는 얘기가, 그래 내가 은행에서 차입을 해가지고 이 재고가 담보 잡혔다 이겁니다. 내가 차입금을 갚아버리면 당연히 이 재고는 이제 확실히 내게 되는 건데, 이 차입금을 안 갚아버리면 이 재고 조선 소유권이 은행한테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당권이 실행된다는 얘기가 내가 차입금 안 갚아서 이 재고 조선 소유권이 은행한테 넘어가기 뭐 전까지는 이런 뜻이 되겠죠. 뭐 결국은 이제 그렇게 차입금 안 갚기 전까지는, 안 갚아서 소유권 넘어가기 전까지는 당연히 원래 주인 내 거다. 맞죠? 세 번째, 적성품 언제 등장하는 겁니까? 위탁 판매. 여기 위탁자가 있고 이제 수탁자가 있잖아. 여기 제3자 소비자가 있겠죠. 제3자 수탁자 위탁자. 주인공은 위탁자인데 언제 수익을 인식하냐? 수익 인식은 수탁자가 제3자한테 팔았을 때, 수탁자가 제3자한테 팔았을 때 위탁자는 수익 인식한다. 그래 놓고 한번 봅시다. 여기 맡긴 재고를 갖다가 적성품 하는 것이죠. 적성품은 수탁자가 제3자한테 판매하기 전까지는 수탁자 재고가 아니라 당연히 위탁자 거지. 아니 원래 주인 거잖아. 출판사, 뭐 서점 뭐 이런 거잖아요. 당연히 위탁자 거다. 그래서 결국 수익인식하기 전까지는 위탁자 재고에 포함된다는 것이고, 수익인식했으면 그때는 뭐 당연히 위탁자 재고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이죠. 시형 판매는 뭡니까? 시범적으로 사용해보고, 그래서 시용이죠. 한번 시범적으로 사용해보고 괜찮으면 연락주세요. 그게 시용 판매죠. 그럼 언제 수익인식하냐? 소비자가 구매 의사를 표시할 때, 소비자가 구매 의사를 표시할 때 그때 수익인식한다. 야 요즘 화장품 써봤는데 괜찮네? 구매 의사 표시했어. 그럼 그때 수익인식한다. 네 번째 보시죠. 시용 판매 상품은 이제 그때 한번 써보세요라고 하는 그 상품이 이제 시용 판매예요. 시범적으로 사용한다 해서 시용이죠. 상품을 고객한테 인도했을 때 판매한 것으로 본다. 아니지. 그저 한번 써보세요라고 인도했는데 뭐 재화 인도 기준 뭐 그런 게 아니잖아. 방금 얘기했죠. 매입 의사를 표시했을 때 그때 판매한 거로 본다고요. 그 매입 의사 표시하기 전까지 판매하지 않은 것이고요. 할부 판매. 판매 시점에도 여전히 판매자 재고 아니죠. 판매 시점에는 재화를 인도한 거잖아. 인도했기 때문에 수익 인식했고, 그러니까 내 재고가 아니다. 제외한다. 됐죠? 수익하고 재고는 반대로 간다. 적합법 평가. 맞는 걸 다 골라봐라. 항목별 기준이 원칙이다. 그렇죠? 우리 회사의 재고가 100만 개야. 100만 개 다 원가, 시가 다 따로따로 적합법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별 기준도 허용한다. 맞잖아요. 얘가 원칙이고 얘는 예외다. 총계 기준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 회사 재고 다 100만 개 한꺼번에 원가 다 합치고 시가 다 합치고 그렇게 해서 총계 기준 적용하지 않고 항목별까지 되고 조별 기준까지 허용되는데, 참고로 조별 기준은 언제 허용되는 것이냐. 재고 항목이 서로 유사하거나 서로 관련됐을 때, 재고 항목이 서로 유사하거나 서로 관련됐을 때 쓸 수 있는 제한적인 방법. 그 다음에 적가법은, 적가는 장부금액, 원가겠죠. 장부는 기본적으로 원가 베이스로 되잖아요. 취득원가. 원가고 순실현 가능 가치 중에 작은 거. 그게 적가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또 적가법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도 맞네요. 순실현 가능 가치라고 하는 건 뭡니까? 순실현 가능 가치는 그게 제 시가인데, 예상 판매가 빼기 예상 판매비용. 그게 순실현 가능 가치고 그게 시가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판관비 아니잖아. 걔는 매출원가. 매출원가잖아. 매출원가. 그 다음에 또 반면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어디입니까?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비용이긴 한데, 걔는 정상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매출원가 가산이고, 비정상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어디입니까? 영업의 비용.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직접 재고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차감하는 것이죠. 그렇잖아. 분기 자체가 자본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 또는 평가 충당금에서 손실자를 뭐 붙이기도 하고 안 붙이기도 하는데, 걔는 자산 차감이잖아요. 자산 차감. 그러니까 매출 차감 밑에 대손 충당금 괄호로 치듯이 마찬가지로 뭐 상품 제품 밑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괄호로 이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차감한다.